프랙티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two genetically identical group. 자, 데려왔어. 두 개의 유전적으로 부사 identical 형용사 수식 이상적인 그룹을 of female 여성들을 자, 여성들의 아, 잘못했네요. 여성 실험실 G를 그리고 랜덤리 임의적으로 assigned 지금 took의 과거 형태 assigned의 과거 형태 시제일치요. 할당했어 이 G들에게 자, to receive 받도록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음식을 자, while pregnant 임신한 도중에 자, 한 G그룹은 받았는데 음식인데 풍부한 자, 풍부한 음식인데 in substance 물질들을 that turn on genes 하면은 turn on 관심을 지불하게 자, the genes, 유전자인데, 자, that 유전자가 causes, 유발시키도록 무게를 얻는 것을. 자, 뭐, 촉발시키는 뜻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다른 G그룹은 받았는데 음식이 풍부한 음식을, 푸드를. 자, 풍부한데,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자, rich in nutrients, supplements까지. 그러면 영양소가 충분한 보충물이 있는데, folic acid, 엽산이겠죠. 그리고 비타민 B12를. 자, that은 이 엽산과 비타민은 protect. 여기서 복수동사 써야 돼요. supplements가 주어였어요, 복수. 자, 보호했는데 against, 예를 들어서 무게를 얻는 것을 방지시켜줬어요. 자, 결과는 보여줬는데, that offspring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은, of the pregnant mice. 자, 임신한 쥐의 자손들은. 자, 어떤 자손들? that received, 복수죠. 아, 그냥 received 과거로 썼네요. 받았는데 음식인데, 어떤 음식? that turn on weight gain. 자, 그럼 켰던, 촉발시켰던, 그러면 무게를 얻는 것에 유전자를 촉발시켰던 애들은 어떻게 돼? fat, 뚱뚱해졌어. 자, the food가 주어져. of a mother. 자, 그러면 엄마의 음식인데, while pregnant. 임신한 도중에 음식은. 자, not the food of the animal after birth. after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후에 동물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자, led. 이 음식이, 어떤 음식? 엄마가 먹었던 음식이 이끌었는데, 비만을 이끌었어. 자, 동등하게도 noteworthy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땡땡. 자, 음식인데 of pregnant mice. 자, 임신한 쥐의 음식. 자, that were are rich in vitamin B12 and folic acid까지. 자, 어떤 음식이냐면은 자, that 복수죠. 복수 동사. are rich 풍부했던 비타민 B12와 엽산이 했던 찰지 실제 주어는 예, 본동사는 protect 복수 동사 s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음식들은 보호해졌어. 대항해서죠. 비만에 대항해서 인 자손들의. 그러면 주제는 엄마의 음식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research on my suggestion. 연구인데 쥐에 대한 연구가 제안하기를 자, maternal 하면 엄마의 다이어트 뭐 식사 푸드니까 자, 식사가 자, in pregnancy 임신 도중에 can affect 영향을 주는데 자, whether offspring 이 자손들이 will become 그래서 obese 아까 fat 대신에 쓴 거죠. obese. 지하 비만이 될지 아닐지를 whether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죠. 그래서 2번 마치겠습니다.